덤벨 숄더 프레스. 어깨 운동 또 하네. 이 상태에서 밀죠. 그러니까 이걸 내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한 이게 거울상에 봤을 때 이 이두가 거울과 수평이 되는 요 정도 위치, 이 정도 위치면은 이미 충분히 어깨는 긴장돼요. 그다음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밀면 상완삼두근에 대한 그 저기 작용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내릴 때 통제하고 아크로. 근데 너무 안으로 확 밀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항상 그 운동을 진행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벤트 오버 러터럴은 지금 분리적 운동 방법이었고 지금 진행하는 건 양을 얻기 위한 운동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벨 프레스와 같은 어깨 근육의 양을 얻기 위한 다중관절 운동법의 대표적인 예를 지금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어깨 조인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통증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깨 운동을 하는데 통증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경우 있죠.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서 어깨 통증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바벨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또는 뭐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걸 진행하고 나서 어깨 통증이 올 수 있는 그런 경우 있잖아. 그러면 그 통증이 온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정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여러분들 생각에 그 근육 부위가 통증이 느껴지는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부위가 약한 것일까 강한 것일까? 뭐 약하다 생각되시는 분 없고 강하다 그렇죠? 이건 좋아요. 유튜브로 한번 보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강한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부위가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쪽이 아프단 말이야. 그럼 이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이 보상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이상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더 이쪽이 아프니까 이게 약한가 봐. 그래갖고 이 부위에 관한 뭐 사이드 러터를 뭐 더 진행한다든지 뭐 한 손씩 덤벨 갖고 뭐 이렇게 하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변칙적 방법을 이용하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그 반대쪽을 강화시켜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좌우의 어떤 그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운동에서 오는 어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건 근육 불균형이잖아. 뭐 생활습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운동해왔던 어떤 그 스타일에 의한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불균형이 발생된 거거든. 근데 그 불균형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사실 덤벨을 이용하게 되면 바벨보다는 훨씬 더 그런 어깨 관절의 통증을 미리 좀 예방할 수 있고 만약에 통증이 있다면 그걸 좀 더 이렇게 리듀스 시킬 수 있는 또 그러한 이점이 있는 운동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왼쪽 오른쪽의 독자적 가동 범위로 인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바벨 중량보다는 사실 굉장히 사용 중량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걸 막 60kg 들고 막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건 이제 외국의 이제 그 영상들이고 그걸 막 여러분들이 아 그래요 좋은 큰 어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무겁게 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 어깨 부상만 더 초래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어깨를 좀 더 내가 양을 얻고 어깨에 대한 그 크기 증가를 좀 얻고자 한다면 이런 프리웨이트의 고전적 접근보단 머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머신은 이렇게 핀을 빼서 블럭에다 꽂는 이러한 그 가변 저항적 그 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트 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판을 껴서 그러니까 레그 프레스 같이 이렇게 원판을 이용해가지고 그 플레이트 로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판을 이용해서 무게 저항을 전달시키는 이런 그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머신은. 그래서 이제 숄더 플레이트 로드 같은 경우엔
그 머신 자체가 견관절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당 근육 부위에 고립화가 이미 진행되죠. 시트, 그러니까 앉는 어떤 그 의자의 위치라든지 뭐 높이라든지 기울기라는 거 이런 걸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조정하잖아. 그래서 그 어깨 부위가 딱 고립되게 딱 여러분들이 기구를 딱 배치해 놓잖아. 거기에 이제 원판을 껴서 프리웨이트적 성격을 갖고 있는 머신의 안정성을 같이 겸비한 좋은 장비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프레이트 로드를 이용하는 거는 사실 웨이더 이론에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깨 관절만큼은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머신의 사용을 적극 추천한다. 머신의 사용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머신을 그냥 나쁘게만 볼 필요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머신 자체가 이제 뭐 초심자가 이용해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근육에 대한 적응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프리웨이트로 넘어가는 어떤 그 초보적 단계의 어떤 비기너들을 위한 어떤 퍼스트 스텝의 어떤 그런 단계로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 말하는 이 머신은 프레이트 로드로 이제 머신이 변형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그 양과 분리 그리고 안정성을 동시에 겸비한 그런 머신의 형태로 지금 발전이 돼 있단 말이야. 사실 이런 트렌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미 뭐 유럽이라든지 뭐 제가 프로쇼를 나가니까 이미 그런 뭐 외국 프로 선수들 보면 거의 대부분 어깨 운동을 요즘 프리웨이트를 가지고 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런 프레이트 로드를 이용해서 더 많은 중량을 가지고 더 반복수도 높이고 즉 보디빌딩에 제일 좋은 그 반복수는 뭡니까? 고중량으로 고반복하는 거거든. 60kg로 10개 하는 것보단 70kg로 10개 하는 게 좋은 거고 70kg보단 80이 좋은 거고 80보단 90이 좋은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중량에 대한 어떤 증가를 프리웨이트로 얻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속도도 느리고 빨리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능력을. 근데 이제 머신은 조금 더 그것을 좀 가속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무게의 욕심, 그다음에 뭐 크기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다면 머신을 이용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플레이트 로드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덤벨 프레스도 한번 우리 진민 우리 시연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해서 등을 힙을 완전히 밀어야죠. 이게 아 이거 덤벨 잠깐 내려주고 힘들 거야. 이거 바닥에 내려보세요. 사실 예전에는 이 직각 벤치조차 없었어요. 인클라인 벤치를 막 바짝 세우고. 또는 뭐 프리처 벤치를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제 직급 벤치를 이렇게 이용해서 여기 발받침이지 않습니까? 이게 발받침을 땅바닥에다 놓고 하는 거하고 여기다 발을 대고 자기 등을 미는 거하고는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상체에 대한 그 스테빌리티, 안정화라고 그러죠. 네? 이 안정화가 잘 돼야지만 사실 이게 움직이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 스파인 자체의 어떤 중립화를 딱 다리를 이용해서 딱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뒤로 밀어놓으면 코어로 중심 잡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팔 들면 조금 더 견갑대의 안정화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다리를 밀어놓고 힙을 완전히 뒤로 밀고 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더 힙 뒤로. 그렇지. 그 다음에 약간 숄더를 어떻게. 아니야. 내리면 안 돼. 견갑대가 약간 뒤로 가야죠. 스탑. 약간 요렇게. 그렇지. 그 상태에서 쭉 정지. 어깨에 힘 들어오죠? 네. 네, 그 상태에서 머리 위로. 근데 앞으로 밀고 나오면 안 돼요. 그대로. 하나, 둘, 바로 밀어야지. 하나, 둘, 딴. 하나, 둘. 둘, 그만. 네, 내려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이제 동작에서 보여요. 대부분 여러분들 벤치프레스다. 이런 프레스 계열의 그, 진행에서 가장 제 사견인데 제 사견으로는 실수로 보여요. 그러니까 수축에 관한 어떤 이 시간을, 이 구간을 좀 더 길게 갔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벤치프레스에서 내리고 밀고 멈추잖아.
그다음에 내리고 밀고 멈추고 내리고 밀고 멈추고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프레스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는 거 보면 올려놓고 멈추고 그다음에 천천히 내리니까 천천히 내렸겠지. 그죠? 그다음에 밀고 멈추고 밀고 멈추고 밀고 멈추고 그게 이제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단축성 수축에 포커스를 맞춘 운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운동을 자꾸 하게 되면 근육이 짧아진 상태에서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리그먼트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관절 상해가 그게 사실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인대 손상 있죠. 더 많이 이렇게 굳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머슬 파이버는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신전 구간을 더 길게 가져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서 수축시켜서 바로 여기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신전 이게 수축이 됐으면 바로 신전으로 바꿔야지. 그러면 즉각 통제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연습이 안 되면 대부분 이제 그 통제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통제가 안 들어가고 한 이만큼 내려와서 통제해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자꾸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첫 자세는 다리 밀어놓고 스캐폴라를 약간 뒤로 후방 견인 시켜놓고 그다음에 우선 밀어봐요. 그러면 어깨 느낌 오죠? 수축되는 느낌이 왔지? 그럼 그 상태에서 그대로 통제해서 내린단 말이야. 내렸으면 바로 밀고 바로 내려. 그 대신 이 속도가 천천히 딴, 둘, 셋, 딴, 둘, 셋, 딴, 셋, 딴, 그렇죠. 리두가 거의 수평이 되는 위치까지만 내리시면 돼요. 네. 예. 그 얼굴 표정은 매우 잘 돼서 그런 거죠. 예. 됐습니다. 내리세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수정이었어요. 뭐 잘 하시는데 그것만 조금만 이렇게 변경시키면. 그러니까 특히 신전 구간과 수축 구간의 요 그 통제.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근육의 절정적인 어떠한 그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당기는 것보다는 내가 버틸 때. 얘는 반 강제적으로 막 내가 늘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미 저항이 들어갔고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잡아 당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내 근육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붙들고 안 놓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축이잖아. 근데 내릴 때 내가 힘을 빼버리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지. 아, 이해하죠? 근데 여기서 저항을 하는 저항 운동이라고 그랬잖아. 중력에 대해서 내가 내 근육 섬유를 가지고 저항을 줘야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버텨야 돼? 천천히 버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펴지 않으려고 하는데 반 강제로 근섬유를 잡아 당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복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근육의 손상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러면 두 운동 구간이 있어요. 수축과 신전. 그지? 그럼 요 두 구간에서 좀 더 우리가 보디빌딩적인 어떤 접근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구간은 수축보다는 신전인 거예요. 이게 저항 상태란 말이야. 이것도 물론 저항이지만 이때 저항이 더 머슬 파이버의 어떤 참여율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밀고 통제하고 밀고 통제하고 밀고 차라리 여기서 멈춰라. 그럼 이거 계속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육이 계속 저항하고 있는 거잖아. 물론 이제 너무 오래 버티면 이제 삼두가 참여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빼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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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수영이가 한번 지금 이야기한 거 잘 한번 머릿속에 인지하시면서 다리로 밀어주고 그렇죠. 잠깐 내 스타트가 지금 뒤로 밀어버렸잖아. 그러니까 머리 위로 스탑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조금 통제가 조금만 느렸으면 둘, 셋, 딴, 둘, 셋, 딴. 그러니까 이런 리드미카라는 이런 리듬이 나올 수 있게. 아시겠죠? 네. 자, 근데 꼭 덤벨 프레스를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해도 되지? 네.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꼭 뭐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야 되나? 이거 로테이션 시키면 로테이션 시킬수록 어깨 관절에는 무리만 더 와. 차라리 패러리 훨씬 더 좋죠. 왜?
우리 이 전완부위라고 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이쪽 이렇게 요렇게는 굵은 있고 요렇게는 싱근 있죠. 이게 균형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중립이잖아요. 이 상태가 중립이잖아. 내가 팔을 이렇게 회회시키면 여기 브라켈리스가 통제를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지. 만약에 이 기능이 없다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원히 돌아가서 안 돌아오지. 반대로 우리가 프로네이션 시키면 회내시킨다고 그러죠. 회내시키면 다시 요 근육이 작용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시 돌려주죠. 여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보면 이게 중립이니까 요 상태에서 이렇게 밀 때 가장 좋지. 팔꿈치에 영향도 없고. 팔꿈치 통증이라는 게 대부분 뭐 팔꿈치가 아파서 오나? 뭐 위에 이제 3두의 영향도 있고 뭐 2두의 영향. 근데 대부분 3두의 영향이 커. 근데 3두 쪽보다는 이쪽 근육과 이쪽 균형, 이 양쪽에 이 굵은과 싱근의 균형이 안 맞을 때 팔꿈치 통증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럼 제일 좋은 그 통증 예방은 뭡니까? 중립이 제일 좋은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중립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프레스할 때 제일 팔꿈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그립이 패러럴 그립 아니야. 물론 이제 덤벨이라고 하는 게 고전적으로 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옛 우리 보디빌딩 선배님들의 사진을 보면 전부 이러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러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왜? 그건 이제 바벨을 이용한 밀리터리 프레스라든지 비하인드 레그 프레스를 대신하는 운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립 자체의 어떤 방향을 전부 다 바벨을 이용한 그립으로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석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오히려 이 방법론 자체는 우선 그 견관절 자체를 뒤로 로테이션 시키기 때문에 전면사근에 대한 어떤 강한 수축력을 유도시킬 수 있으나 어깨 관절에는 매우 안 좋은 각도잖아요. 맞잖아요. 어깨 관절에는 매우 안 좋은 방법이란 말이야. 근데 안 좋은 거를 감수하면서 해. 그건 더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이 지금 사용하는 중량보다 내가 패러럴 이용하면 훨씬 무겁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고중량 고반복이 훨씬 보디빌딩적인 접근에선 유리하다. 그렇죠. 그립 하나 바꿔서 내가 5kg 더 들 수 있고 10kg 더 들 수 있다면 그립을 바꾸는 게 유리한 거지. 굳이 뭐 과거에 어떤 그 뭐 비하인드 넥 프레스라 밀리터리 프레스의 어떤 그런 그 그립의 방식을 단지 덤벨을 이용 그러니까 덤벨로 이렇게 스위치됐다라는 어떤 이런 이유 때문에 똑같은 그립의 방법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옛날식 방법이죠. 오케이? 또 자 이제 덤벨 프레스에서 질문. 질문 없어요? 질문? 아까랑 비슷한 질문인데 배터리 레이저 할 때도 광배근에 힘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차이점. 숄더 프레스도 어떤 분들은 또 광배근에 힘을 주고 잡아줘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글쎄요.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는 해당 타겟 머슬에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제 근데 그건 이제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어떤 그 이런 벤치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서서 했을 경우에는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서서. 근데 사실 그 이 삼각근의 참여 비율을 따지는 어떤 그런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삼각근의 어떤 그 참여율을 가장 효율성 높게 진행하는 어떤 운동 방법이 뭐 밀리터리 프레스도 있고 뭐 비하인드 넥 뭐 머신 프레스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스탠딩 상태에서 덤벨을 들고 패러럴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그 여기에 대한 그 참여율이 높은 방법이라고 소개가 됐단 말이야. 그때 광배근에 물론 힘이 들어가겠지. 왜냐면 상완골이 위로 딸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하니까 광배근의 정지점도 같이 위로 업어되겠지. 이게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향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광배근에 대한 어떤 그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지금 삼각근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광배근에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뭐 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글쎄 뭐 나는 뭐 삼각근 할 때 삼각근에만 힘이 들어가던데 딱 그만 여기 광배근 잘 모르겠네. 또 네. 그 저희가 패러럴 잡을 때 바벨로 잡을 때는 앞으로 들으려고 해갖고 지금 덤벨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여기서 네. 모을 때 저 프레스를 보통 여기서 한번 짜주라고 했는데 짜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맞나요? 조금 더 이렇게 아크를 그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쭉 피고 짜주면 그건 짜주는 게 아니라 팔로 피고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떤 무게를 머리 위로 들어서 그냥 팔을 쭉 피고, 그러니까 역도에 보면 쩌크 동작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도에서 이렇게 용 그 인상 용상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탁 올리는 거. 근데 이게 힘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기술이죠. 밑으로 들어가서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근이 하는 일은 없죠. 그렇지, 그렇지. 그 상태에서 이거 팔꿈치를 쭉 피는 것보단 덜 피고 버티는 게 훨씬 더 삼각근의 수축력은 더 많이 유도시킬 수 있고, 근데 이 수축 구간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보다는 여기는 잠시 들어간 수축을 시켰으면 신전으로 바꿔서 저항 상태를 유지해야 저항적 보디빌딩 운동에 가장 적합한 테크닉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테크닉. 이해가 되시겠죠? 또 그건 별 하지 마요. 팔꿈치의 위치로 인해서 견관절에 상해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견관절은 안 좋은 거야. 근데 전면 삼각근을 때리는 데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견관절이 튼튼하고 뭐 별 그 프레스를 진행할 때 어떤 그 뭐 이렇게 상해 어떤 그런 위험성이 적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팔꿈치 뒤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급적 어떠한 그 근데 대신 이 방법론은 자기 전면 삼각근에 대한 느낌을 좀 느끼기에는 만족스러우나 사용 중량을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사용 중량이.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 자기가 나는 보디빌딩 할 게 아니니까 나는 보디빌더가 될 거가 아니니까 그냥 나는 그냥 내 나름의 어깨 근육에 대한 뭐 발달을 위해서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나는 요런 느낌 있게 이렇게 할래 라고 한다면 또 이제 그 방법이 좋겠지. 근데 이제 보디빌더적 접근에 있어서의 어떤 삼각근에 대한 어떤 양을 얻고자 하는 어떤 매스를 얻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론으로 접근한다면 패러럴 그립으로 프라이트 로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미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그 숄더 프레스 머신 할 때 패러럴로 해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 그러니까 자꾸 어깨 관절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한 이후에는 어깨 관절은 우선 아픈 게 거의 뭐 제로 포인트. 제로 퍼센트 됐고 팔꿈치에만 좀 영향은 있는데 그건 뭐 제가 여기 관리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볼 마사지로 이렇게 해주니까 또 많이 통증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잘 밀고 있어요. 열심히. 그래서 뭐 좀 좋아지는 어떤 그런 것도 좀 느껴지고 있으니까 패럴로 좀 추천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어깨도 가슴처럼 이제 뭐냐 밑가슴 있는 것처럼 어깨도 이렇게 기시 정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밀면은 밑에는 자극이 별로 안 가고 끝 지점만 자꾸 들어가요. 그럴 때는 가동 범위를 조절해서 밑 지점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잘 모르게 돼서. 나눠서 하는지 아니면 한 번에 그냥 하면 저절로 그냥 다 같이 발달되는지 뭐 꼭 뭐 어떤 그 뭐 전면부, 중앙부, 측면, 후면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운동법은 대부분 분리 운동 방법 부분에서 좀 그 부위가 좀 다르게 느껴질 거고 일반적인 어떤 프레스를 진행하시게 되면 프레스는 전반적인 어깨 전체를 말해요. 근데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어깨 근육의 양을 얻기 위해서 어깨 운동을 많이 하면 어깨 관절에 데미지만 주는 거예요. 다시 어깨의 양을 얻기 위해서 프레스를 진행해야 되겠지. 근데 이제 프레스를 진행하는데 자꾸 무겁게 많이 하면 어깨가 이런 쪽으로는 좋아지지. 그만큼 손상도 많이 주고 어떤 그 자극을 많이 준 결과가 되니까. 근데 이제 단순하게 프레스라고 하는 어떤 운동 그 방법론을 가지고만 그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보디빌딩적 운동 방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각근을 만드는데 보디빌더의 삼각근은 그냥 이런 삼각근만이 좋은 삼각근이 아니거든.
전면, 측면, 후면이 각각 분리된 그런 모양을, 그런 형태의 삼각근. 그리고 거기에 스트라이에이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줄무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면 따로, 측면 따로, 후면 따로의 각각의 분리 운동을 하면서 양을 얻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죠? 아, 근데 질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느낌 자체가 자꾸 이게 상단 쪽, 그러니까 기시점 부위에만 자극이 느껴지고 전반적인 이런 거에는 잘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레스 방법에 대한 테크닉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의 성긴장 방법을 쓰는 것도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근육 부위에 대한 어떤 프론트 레이즈라든지 우리가 덤벨, 그러니까 원판을 들고 이렇게 드라이빙하는 모양 같이 이렇게 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해서 여기를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프레스라고 하는 거는 투 조인트 운동이고 이게 어깨만 사용되는 어떤 그런 운동법이 아니잖아요. 뭐 상완 삼두라든지 뭐 등 근육이라든지 이런 그 협동적 근육이 더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깨 근육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느낌이 안 오는 거란 말이야.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슴 운동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프레스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덤벨 플라이나 팩트 플라이 할 때는 가슴이 촉촉 오는 것 같은데 벤치 프레스를 하면은 별로 느낌이 안 와.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얘야. 그냥 여기만, 요 끝에만 살짝 살고 여기까지 깊게 안 오는 것 같아. 뭐 그런 얘하고 비슷한 얘란 말이야. 지금 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그거는 요 근육 부위에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서 내리는 어떤 그 명령 자체를 이 어깨 부위의 운동신경이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에요. 경력 부족. 그 다음에 어떤 그 근육의 단축으로 인한 그 가동 범위의 어떤 활성화가 덜 돼서 그 부위가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다른 근육 부위가 쓰이는 거지.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단축이라는 거 뭐냐면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원래 그 길이 상태에서 자꾸 이제 아까 왜 그 설명드린 이렇게 힘주고 버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주고 버티는 거, 그 다음에 벤치프레스 이렇게 버티는 거, 그런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근육이 이렇게 단축된단 말이야. 왜? 자기가 짧게 만들어 놓고 버티고 있잖아. 근육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길이의 어떤 단축 상태가, 단축이 진행되니까 가동 범위도 짧아지고, 그 다음 신전에 이게 내가 강제로 늘리려고 그러면 별로 못 늘리고, 그러니까 이제 손상률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고, 또 그런 근육들은 내리고 있을 때나 포즈를 잡을 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빌더의 근육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퀄리티가 높은 어떤 그 보디빌더의 어떤 근육을 만드는 방법론에서는 단축성에 포커스를 맞춰서는 조금 좀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러니까 같은 그 체급인데 80kg급 선수가 96kg 212 체급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오히려 커트 같은 경우에 더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선수가 더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국내 경기에서도 경량급 선수가 중량급 선수를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 아니 그런 거 있어 없어. 그게 또 보디빌딩의 재미 아니야. 꼭 뭐 큰 사람만 무조건 이기나? 그게 아니라 경량급 선수가 작고 아담하고 뭐 짜임새 좋고 뭐 이렇게 막 360도 돌렸는데 꽉 차가지고 좋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큰 선수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봐도 이 경량급 선수가 훨씬 더 그 좋아 보이는 어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근육을 만드는 게 사실 더 보디빌딩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그 해당 근육 부위가 느낌이 떨어진다면 그 근육 부위를 직접 자극 주는 어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거지. 저도 이제 그런 예가 있었는데 가슴 근육에 대한 어떤 그 좀 문제로 인해서 이쪽 어깨 관절의 회전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동작을 할 때는 여기는 잘 돼요. 근데 이쪽 어깨 부상이 있어갖고 이렇게 할 때 이쪽은 좀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그게 어깨의 원인이기보다는 가슴의 원인이 더 커요. 여기서 붙드는 거지. 그러니까 또 가슴이 또 뒤로 가면은 또 이게 전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거든. 이 근육이 또 못 가게 잡아요. 왜냐면 이게 무한대로 뒤로 가면 어떻게 돼? 가슴골이 확 찢어져 버리잖아. 그 다음에 소흉근이라고 하는 근육 알죠? 소흉근. 대흉근이 있으면 또 안쪽에 소흉근이 있잖아. 물론 가슴 부위에 가서 이제 할 예약인데
우리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무한대로 늘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반대적 기량근이 작용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더 이제 생리학적으로 들어가면 뭐 스핀들이라든지 뭐 걸치 텐던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예 우리 몸 자체가 그런 기전을 갖고 있어, 메커니즘을. 그래서 이쪽에 단축이 진행됐기 때문에 벤치프 이런 프레스 같은 걸 진행할 때 이쪽 느낌은 빨리 오는데 이쪽 느낌이 안 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 케이블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쪽을 먼저 이렇게 긴장시켜요. 여기 그냥 놔두고 긴장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더 해요. 그래서 이걸 완전히 운동 전에, 그러니까 다른 부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슴을 전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고 한 두세 번째로, 이게 웜업 상태가 진행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경관절을 더 뒤로 보내서 가슴을 스트레칭 시켜서 그 가동 범위를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진행하면 느낌이 같이 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네. 이제 그런 접근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뭐 그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잠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